수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한 이성환 씨의 특별 비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약재를 끓인 물에 막창을 넣어 함께 삶은 후 물로 잘 씻어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어 건조시킵니다. 어디에 내놔도 진짜 자기 날 수 있는 그런 곱창이에요. 시킨 목적은 물기가 곱창은 많으면은 냄새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건조를 잘 시켜서 보관을 해야지만이 냄새도 안 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창의 전쟁 마지막을 장식한 돼지 막창. 이제 그 고기 좀 들은 거 위주로 예. 오늘 좀 곱창을 좀 가져왔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어머니. 네. 피곤하십니다. 어머니. 우울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빼가. 혼자 오셔서 좀 외롭지 않으세요? 다른 팀은 다 가족들이 오셨거든요. 괜찮아. 어머니 그럼 장사도 야, 지금 혼자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예감인데? 이렇게 예쁘게 구워주고 계세요. 아니 그리고 장을 한쪽에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사실은 대구 지역 가서 곱창이나 대창을 드실 때 저 장 빠지면 반칙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곱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된장 소스. 돼지 곱창의 고소함을 더해주는데요. 뭐 한 점 먹는데 저걸 다 가지고 오라 그러냐고. 피곤하신 거야.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극한 연탄불 속에서 노릇하고 쫄깃하게 구워져가는 돼지 곱창.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아, 이거 있어야 진짜. 과연 심사위원단의 평가는 어떨까요? 케베스 거의 곱창집이 됐어요. 저희 케베스 별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스가 딱 냄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저부터. 그렇습니다. 어머니, 저기 제 용화 하나만 더 주세요. 자, 복룡화. 아, 진짜 대구 맛이네요. 대구 맛이다. 많은 곱창을 먹었는데 사실 좀 떨어지는 곱창은 오래 못 씹어요. 돼지 곱창은 그렇지, 네. 쓴맛이 계속 나죠. 이게 씹을수록 달고 어쩜 그 곱창에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 있는지. 아 어머니 나 네. 곱창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야채를 넣고 볶아서 그렇죠. 먹었던 그런 맛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다르다. 네 그런 맛이. 찬사가 끊이지 않는 돼지곱창. 오늘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쪽은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한 1분 정도만 기다려야 됩니다. 1분! 아,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막창 초보도 반하고 만다는 돼지 막창. 쫄깃하게 구워져가는 막창 맛이 과연 평가단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맛있어서 그럴 거예요. 풍만하고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디어 창의 전쟁 마지막 한 점까지 공개됐습니다. 이걸 좀 많이 찍어 먹어야 되나요? 양념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찍어 드셔도 짜지 않으니까 예, 풍만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더 맛있어요. 따로 양념 드시고 박사님 아, 진짜 모를 일이에요. 와. 오늘 힘들다. 돼지 막창인가? 뭐야 박사님 뭐? 이야, 미소가 처음 나왔어요. 저런 미소 처음인데. 네. 어머 그렇지. 태고 감사합니다. 지금 좀 바삭바삭하면서 좀 튀김 같은 느낌 드는데 씹으면 계속 뭔가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나오고 고소해 이게. 스펀지 스페셜 한 점 승부 창의 전쟁. 여섯 명의 주인공 중 스펀지 맛 평가단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의 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가단 여러분들께 자 채점표를 나.